24시간 루틴 계획표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이 중간에 끊겨서 시간대별로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3시 40분 기상을 해서 4시부터 5시까지 어학원 클래스 수업에 참여합니다. 5시부터 6시까지 여백 선포합니다. 6시부터 7시까지 하음 선포합니다.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아침 식사 준비와 남편 출근 준비를 합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8시 30분부터 9시 30분 1시간 동안 말씀 정독, 말씀 읽기를 합니다.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그날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외출할 일이 있거나 모임이나 약속이 있으면 이 시간을 이용합니다. 만약에 외출을 하지 않는 날들은 10시,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건강을 위한 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관장을 하거나 야채 수프를 먹거나 이런 시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11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합니다. 마무리 설거지까지 마칩니다. 1시부터 2시까지 하음 선포, 2시부터 4시까지 코딩 공부를 합니다. 이두 시간들은 외출을 할 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고정 시간으로 했습니다. 4시부터 5시까지 산책하기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까지는 집안 정리정돈하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정리정돈 하지 않으면 정리했던 것들이 다 다시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저녁 준비와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설거지와 집안일 마무리를 합니다. 8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코딩 공부합니다.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씻기를 합니다.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59초 영상 올리기를 합니다.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 하루 정리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11시부터 3시 40분까지 잠자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라크.